일단 제가 맡았던 함대의 길이라는 역할은 원작 만화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 고니의 조카 함대길 캐릭터이기 때문에 고니랑은 닮고 싶어도 닮을 수 없게 이렇게 만화책에 나와 있던 캐릭터였고 강영철 감독님이 시나리오 쓰셨을 때도 그렇게 굉장히 개성 넘치게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로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신 것 같아요. 잔치에.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원작 허영만 작가 선생님의 만화 자체부터 저희 윗세대죠. 그 만화를 더 좋아하셨던 분들이 그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어떻게 연기를 하는 저의 캐릭터라고 생각한다기보다 그냥 제가 그냥 대리인으로서 연기하는 그냥 함대길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서 임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안에서 어떤 파도를 만나고 어떤 풍파를 겪는 대길이의 모습 안에서 그 섬세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. 그 안에서 또 타짜라는 만화와 영화는 전 또 너무 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다른 또 개성을 함대길이라는 캐릭터에 또 부여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.